자, 그다음에 44번 문제. 압력이 2메가파스칼 이하의 고압가스 배관 설비로서 곡관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곡관이다라고 하면, 그죠? 뭡니까? 우리가 배관 설비에서 곡관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관을 우리가 곡관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 그러니까 이 곡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가스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쪽에도 우리가 가스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플랜지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도 우리가 플랜지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관을 우리가 곡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관. 이 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피가 우리가 어떻게 차지한다? 부피가 많이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부피가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압력이 2메가파스칼 이하의 고압가스 배관 설비로서 곡관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가장 적절한 신축 위험은 무엇인가? 이 곡관이라고 하면 이 루프형이 곡관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서위벌형, 서위벌형이다라고 하면 관 부속품, 그죠? 90도 엘보를 우리가 2개 이상 이와 같은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서위벌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루프형하고 서위벌형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44번에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설치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벨로즈형 신축 위험매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곡관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리버형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와야 되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슬리버형이다라고 하면 굵은 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굵은 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우리가 유체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무슨 조치를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씰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SEAL, 그죠? SEAL, 씰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고, 이와 같은 배관이니까, 이것이 배관이 빠져나오고, 우리가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벨로즈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벨로즈형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관을 이렇게 굴곡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벨로즈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로즈형. 자, 그렇죠? 이것은 바로 여기다가 플랜지 연결해서 바로 끼우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관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다라고 하면 루프형하고 이 슬리브형, 그죠? 루퍼형의 모양하고 서위벌형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자, 슬리버형, 그죠? 슬리버형도 늘어나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줄어드는 그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강이 200에서 300도씨에서 인장 강도의 경도, 경도라고 하면 딱딱한 정도를 우리가 경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경도가 커지나 연신율이 갑자기 감소되어 취약하게 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탄소강이 200에서 300도씨, 200에서 300도씨에서 인장 강도와 경도는 커지나, 그죠? 인장 강도하고 경도는 커지지만은, 그죠? 연신율이 갑자기 감소한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저결치성, 청열치성, 우리가 상온치성, 수소치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도가 200도씨에서 300도씨, 요 온도를 여러분께서 연상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인장 강도 경도가 증가된다, 인장 강도 경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렬 취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청렬 취성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45번 문제, 이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렬지성이다라고 하면 온도가 계략적인 온도로서 우리가 300도시, 200도시에서 300도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 46번 문제. 도시가스 제조 공정 중에서 부분 연소법의 원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연소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H4 메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메탄에다가 우리가 수증기를 우리가 가하게 되면, 그죠? 메탄에다가 수증기를 가하게 되면 수소라든지, 그죠? 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CH4를 우리가 생성하는, 그죠? CH4. 메탄에다가 수증기를 가하게 되면 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을 우리가 생성시키는 이와 같은 연소법을 우리가 부분 연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메탄에서 원유까지의 탄화수소를 원료로 하여 산소 또는 공기 및 수증기를 이용하여 메탄, 그죠?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그죠?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요 도시가스 제조 공정 중에서 부분 연소법이다. 그죠? 부분 연소법. 이 부분 연소법이라고 하면 메탄에다가 수증기를 가하게 되면 우리가 메탄 속에 함유되어 있는 또는 수증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와 같은 원소들이, 그죠? 다른 성질의 물질로 변화시켜 버리는 그와 같은 연소 방법을 부분 연소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